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아졌죠 여러분. 진짜 낮에 온도만 보면 여름도 정말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또 날씨가 더워지면 답답한 보정속옷 같은 거 입지도 못하고 레이스가 있는 건 또 얇은 걸 위에 입으면 티가 나니까 정말 정말 속옷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좀 예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속옷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이번에 휠라 아웃핏 라인에서 브라렛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심플하면서도 컬러는 정말 예쁘게 나오고 스포티하면서도 좀 데일리하게 그렇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그냥 일반 옷이나 신발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지만 이런 언더웨어에서도 진짜 많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신상 언더웨어도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것들의 이름은 휠라 언더웨어 아웃핏 팔레트 라인이고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브라렛이라서 블랙 그리고 핑크 이렇게 나왔고요. 이 나머지 7종은 그냥 일반적인 브라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브라렛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일반 브라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잖아요. 하지만 브라렛은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아랫부분은 와이어 없이 그냥 밴딩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 휠라 속옷은 스포티하게 나오기도 하고 심플하면서도 컬러가 예쁘게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반해서 계속 입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나온 이 브라렛 라인도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 컬러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핑크 컬러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브라렛이 정말 정말 좋은 점은 완전 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나 착용감은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고 이 위에 옷을 입었을 때도 티가 별로 안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시스루 안에다가 매치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입어봤는데 진짜 예뻤어요. 좀 비키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휴양지 같은 데 있죠. 뭐 바다, 계곡 아니면 해외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로브랑 같이 매치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스포츠 브라도 그냥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이 어마무시한 컬러감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컬러감 있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 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산뜻한 컬러들이 진짜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한 거는 평소에 이런 컬러감 좋아하지만 좀 옷으로 입기는 부담스럽다 혹은 내가 컬러를 잘 안 받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컬러감 있는 것들을 기피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옷 속에다가 속옷으로 이런 걸 입으면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컬러감 너무 예쁘니까 제가 이번에 상당히 좋아했던 요 형광주황색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휠라 속옷을 많이 입는 이유가 요거는 진짜 심플하면서도 컬러도 예쁘고 디자인도 은근 괜찮아요. 스포티한 브랜드답게 이렇게 밴딩 처리로 휠라 로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되면서 분사를 은근 잘 잡아준다는 거 그게 참 좋고요. 세트인 팬티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밴딩 처리 역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라인이 참 좋은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단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통풍도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원단이 쫀쫀해가지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는 거. 또한 이렇게 라인 끝에는 팬티티가 전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무봉제 팬티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레깅스 같은 거 안에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위아래 밴딩 포인트가 있으니까 스포티하게 뭐 스트릿 룩으로 매치할 때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입어봤고요. 그리고 뭔가 이 속옷이 예쁘니까 제가 옷 입기 전에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산뜻해지고. 그리고 제가 데일리로 이걸 일주일 정도 입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와이어가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불편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불편하진 않았고요. 밴딩이 워낙 잘 늘어나니까 답답하진 않으면서 군살도 살짝 잡아주니까 그게 가장 만족스럽고 편안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극강의 편안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브라렛 라인 추천드려요. 또한 브라렛이랑 이거 공통으로 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얇은 옷을 입더라도 옷 위로 속옷이 티나지 않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온라인 전용으로만 나온 것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다 민자인데 얘는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S 시즌에 맞게 블루기가 도는 그
그레이톤으로 나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호불호가 잘 갈릴 것 같지도 않고요. 나는 얇은 옷을 입었을 때 티나는 건 싫은데 뭔가 미무는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온라인 전용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팬티도 이 컬러예요. 대신 뒤에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요 편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팅은 없고요. 요 앞부분에만 프린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더 포인트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 프린팅이 불편한 프린팅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원단에 착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냥 이런 것들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원단에 유연 가공을 해가지고 터치감도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착용감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휠라 제품이 가격도 착한 편이잖아요. 가성비 좋게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컬러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휠라 언더웨어 신상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류나분들이 매장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알려드릴게요. 초록창에 휠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매장 안내가 보이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의 매장을 찾을 수 있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 학교와 가까운 건대 스타시티점을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좀 입어보고 촉감 같은 것도 만져보고 이러고 나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컬러감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매장에 가면 그런 걸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가까운 매장 검색하셔가지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휠라 신상 속옷들을 다 가져와서 입어보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디자인이랑 컬러도 너무 예쁘고 착용감, 활용도도 진짜 좋은데 가격 또한 착하다니, 이건 정말 가성비 이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부터 착하니까 10대, 20대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라인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디자인 좋아하시고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고 착용감 편한 거 찾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연령에 상관없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봄, 여름에 얇은 옷 안에 입어도 라인이 별로 티나지 않는 속옷, 그러면서도 예쁘고 편안한 속옷을 찾고 계신 분들 이거 추천드린다는 거. 저는 이번 해도 이것들과 함께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